실향팀 경남룡과 신부 조서연 형이 지금 시작됩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휴대폰의 진동 그리고 무음으로 꼭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은요, 더욱 감동적인 식이 될 수 있도록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식 동안에 정말 두 사람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경남군과 신부 조서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 만나보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두 사람을 위해 화초점화를 해주실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두 손을 꼭 잡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해 주세요. 먼저 신랑 측 어머님부터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부 측 어머님 전화해 주세요. 네, 이제 두 분은 맞절을 위해서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아버님 맞절. 네, 우리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 우리 어머니께서는 준비된 혼주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하신 분님 입장해 주세요. 네, 여러분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주보고 네, 우리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시고 예를 갖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 순서인데요. 오늘의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맹세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잘 듣고 이 맹세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는 대로 두 사람의 혼인서약 듣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표현하며 아내의 얼굴에 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예쁜 아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아내가 기대하실 수 있는 이해와 포용을 지닌 자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미모를 유지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늘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한복부님 삶, 오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맞잡은 두 손 놓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을 이 사람을 믿고 손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내 아내임을 명심하고 평생 아내만 알고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내 남편임을 명심하고 평생 남편만 알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 사랑하고 합심하여 행복하고 모범이 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포하는 성혼선언문 낭독 순서인데요. 오늘의 성혼선언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약간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사이즈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이제 신랑 김경남군과 신부 조서연양은 그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8월 4일 사회자 조연부. 여러분 성혼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정성과 사랑 저희 꼭 잊지 않고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우리 어머님 일어나셔서 아들딸 한번 안아주세요. 여기 완전 눈물바다가 됐는데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살피겠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우리 어머님도 일어나셔서 아들딸 한번 안아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구하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아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보실 겁니다. 그분들께 꼭 인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신랑 신부 행진 단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 되도록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또 인사도 해주시고
예쁜 사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진 준비가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축하와 축복 속에 새롭게 부부로 탄생한 신랑 신부가 부푼 가슴을 안고 결혼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여러분 두 사람에게 끊임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여러분 인사도 해주시고요. 큰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예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사진 촬영이 있으셨다가 두 사람과 함께 소중한 순간 계속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장소는 5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가족 및 친지분들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자리마다 다니시면서 하고 오신 하객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축하드리고 축하하고 크게 좀 보내주시고요. 남은 식사시간, 맛있는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하신 분님 행복한 가족 이루시고요. 건강한 가족 이루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당 크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로 엄마한테